메시지 창에 보면은 매번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설정 버튼이에요. 버튼을 누르면은 대화를 기록해 놓을 것인지, 기록해 놓게 되면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친구랑 대화 나눴던 것들이 모두 다 기록으로 남아 있게 돼요. 그리고 피터님하고 별로 안 친하고 싶어. 그러면 차단 버튼을 누르면은 차단되죠. 그럼 서로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같이 불러드리고 싶다. 그러면 친구 3명, 4명이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버튼이 이 버튼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데 쓰는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톡도 좋죠. 카톡도 좋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구글의 지메일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왜냐니까 그것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메일 아이디가 있어야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카톡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메일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밖으로 빼내고 가지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창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일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메일을 만들어서 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메일도 주고받아보고 그리고 채팅도 해보고 화상통화도 해보고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설정을 한번 볼까요? 메일에서도 설정이 있죠. 설정 보면은 받은 편지함 설정, 뭐 화면 설정, 환경 설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 있는 것들 쭉쭉 들어가서 한 번씩 막 괜찮아요.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세요.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고장 날 일은 없으니까 절대 고장 안 나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하나씩 다 해보고 여기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이거는 어떤 기능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실도 있어요. 실험실은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기능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라벨도 있고 라벨들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표시하기, 숨기기 등등 있는데 한번 다 이걸 체킹해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하루 종일 메일 가지고 지메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놀기 좋아요. 정말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메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씩 다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삼아 선생님한테 편지 쓰기에서 각자 편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 답장해 줄게요.